여러분들 대학교는 고등학교랑 전혀 다릅니다. 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 되고 싶으면 도태돼요. 그냥 도태돼. 이제 곧 수능이니 대학 가면 절대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 추천해주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어 이거 잠깐만 메모장 콘텐츠로 한번 가볼까 이거? 바로 갑니다. 우리 대학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대학 나온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이야기해줘 봅시다. 술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지 말기. 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끊겼는데. 저는 일주일에 술 8번 먹고 8번 중에 이틀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6일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남들보다 1년이 좀 짧았어요. 365일 중에 한 3-40일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1년이 거의 30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야 올해 좀 짧지 않냐? 기억이 많이 없어. 근데 진짜 기억이 없는 거야. 술 조심하기. 술 막 마시지 말기.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긍정문으로 써야 되네. 술 막 마시기. 이게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술 마셔서 취하거나 좀 본인의 어떤 만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친구들끼리는 받아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안 지 얼마 안 됐을 때 취해서 행동 보여주면은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는 쟤 취하면 저러는 애다, 쟤 본성이 저런 애다 라는 게 좀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엔 무조건 사려. 아 이거 그리고 또 개꿀팁 있습니다. 나대기. 대학 가서 절대 나대지 마세요. 절대. 학기 초에 막 친구들 많이 사귀겠다고 나대지? 뒷얘기 나와요. 그냥 뒷얘기 나와. 제가 대학 가서 나댔거든요. 그냥 싫어하는 헤이러들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막 여자들한테 찝쩍대고 이런 나대는 거 말고 그냥 말 많이 하고 말 많이 걸고 이러면은 그냥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유가 뭐지? 그냥 약간 좀 나대는 애들 있잖아. 나도 싫어 나대는 애들. 근데 그게 나였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학기 초에 나대기. 학기 중간엔 상관없어요. 친해진 애들 많이 있고 하면 상관없어. 근데 학기 초엔 나대지 마. 단톡방에서도 나대지 마. 뭐 웃기려고도 하지 마. 뭐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뭐 하기 뭐 하려 하지 마. 대학교 가서 뭐 하려 하면 안 돼. 학기 초에는 적당히 조용히 있는 게 베스트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과씨씨. 아 근데 이거 과씨씨는 그러니까 여자 조심해라 고추들아. 크크 형아 진심이다. 오늘은 연애 콘텐츠 아니잖아요 형. 연애 콘텐츠 아닌데 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형님. 근데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긴 해. 남자 여자 둘 다 이성 조심히 만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 있어. 진짜 아무나 만나서 바로 사귀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초반에 첫인상에 대학교 낭만이랍시고 잘 알지도 못한데 썸 타고 연애하면은 조금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조심히 연애하는 건 중요하지. 근데 나는 과CC를 막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근데 3월달 과CC는 안 되긴 해. 학기 초 과CC. 학기 초 과CC는 좀 위험해요. 적어도 MT 갔다 오고. 저는 20살 땐 과CC 안 했어요.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하지 않았어 CC? 저도 이제 과CC 출신이거든요. 이게 과CC가 학교 다닐 때 연애하면은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어. 왜냐면 다 지인들도 겹치고 업종도 겹치고 서로서로 어떤 사람인지도 너무 잘 알 수 있고 서로서로 약간 돈독해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서만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CC는 왜 하지 말라 하냐면 헤어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CC하고 헤어지기.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CC하고 헤어지면 남자가 군대를 가거나 여자가 휴학을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진짜야. 진짜 대학교 가서 느꼈거든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 자퇴했어요 유유. 그건 진짜 쉽지 않긴 하다. 어쩐지 켄지가 휴학을 오래 했더라. 죄송한데 저는 휴학 후에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상대분은 이미 졸업을 하셨었습니다. 이 새끼야. 아 그리고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직 고등학생 티 못 벗어난 애들이 하는 건데, 뒷담화. 뒷담화는 진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여러분. 뒷담화 절대 하지마. 뭐 누구 평가하거나 누가 별로다 이런 얘기 하지마. 사람을 싫어할 순 있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마음에 안 들면 네 혼자 싫어하면 돼요. 이게 뒷담화하면 결국에는 대학교에서는 퍼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화살이 나한테 와. 학교 다닐 때 뒷담화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 결국에는 평판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뒷담화 하는 애들이 평판이 안 좋아져. 예쁘다 잘생겼다 뭐 그런 것도, 그거는 뭐 뒷담화라고 할 순 없지만은 예쁘다 잘생겼다는 칭찬이니까. 근데 그거 자체도 약간 평가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외모 평가도 조심해야 돼. 단체로 있는 자리에서도 절대 안 되고, 진짜 뭐 대학교 와서 친해진 불알 친구들끼리야 뭐 얘기할 수 있지. 우리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듯이. 근데 이 뒷담화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뒷담화 그냥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뒷담화 하면 마치 우리가 소속감을 느껴서 습관처럼 뒷담화 하는 애들이 있어. 절대 안 돼. 근데 이거는 사실 대학 가서가 아니라 성인 되면은 뒷담화는 좀 하지 맙시다. 앞에서 얘기해라 이런 말도 아니야. 그냥 부정적인 말을 입에다가 담지 않는 게 좋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 예쁘게 하고 뒷담화 안 하고 말 조심하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찡통인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온다고 모르는 데서 가오 잡지 마라. 사소한 행동들에서 어떻게든 티난다 바로 걸러지는 거야. 아 있지 있지 있지.
아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일진이 되지 못한, 일진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대학교 와서 신분 세탁해가지고 가오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학교는 고등학교랑 전혀 다릅니다. 일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일진이 되고 싶으면 도태돼요. 그냥 도태돼. 대학교는 오히려 인싸 느낌은 있지. 모범생의 교수님도 좋아하고 선배들도 좋아하고 동기들도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잘 나갑니다. 사회성 좋은 애들이 인기 많아요. 일진 이런 거 없어요. 일진 되면 그냥 찐따 되는 거예요. 바로 일진따 되는 거예요. 그냥 교수님한테 잘하고 선배들한테 잘하고 동기들한테 잘하고. 사회성 좋은 친구들이 인기 제일 많아. 남자애들 잘 들어야 돼. 남자애들은 외모 잘생긴 애들이 인기 많지 않아요. 잘생기면 인기 많을 수 있지. 근데 진짜 인기 많은 애들은 사회성 좋은 애들, 그냥 사람들한테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일진 놀이는 대학교엔 진짜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과대 하지 마세요. 아 여기다 넣어야 되나? 학생회, 과대. 전 이거 해서 만족한 친구들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기는 해요. 학생회랑 과대 같은 거 해서 만족한 친구들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학생회하고 과대하고 이러면은 훨씬 돋보이고 존재감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나대는 거 좋아한다. 그럼 학생회 과대 하는 거 좋기는 해. 근데 이제 고생을 좀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학생회랑 과대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진짜 그거 하면은 개고생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대학교는 어쨌든 좀 고등학교 때 비해서 노는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 친구들 많이 놀고 있을 때 너는 조금 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욕먹는 경우도 있어. 잘 못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대 때는 코로나랑 겹쳐있을 때여서 엄청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었어. 방구석에서 다 예민해가지고 학생회가 이거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욕 존나 하고, 그래서 이 말 들어줘. 그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욕 존나 하고 이래서 뭘 해도 욕먹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 아 근데 저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대학교 가서 학점 신경 좀 안 써도 되긴 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출석은 무조건 해. 출석 대충 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돼. 저는 대학교도 출석 거의 개근이거든요. 나랑 공부 비슷하게 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랑 그냥 수준 비슷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있어요. 4번부터 F기 때문에 수업을 3번까지 빠질 수 있어. 근데 이게 3번 빠진다고 감점이 없는 게 아니야. 한 번 더 감점되면 F인 거고 출석 점수 최대까지 깎는 거야. 그러니까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아무리 잘 봐도 출석 3번 빠지면 거의 C, B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말고 출석을 하세요. 진짜 차라리 과제 대충하고 시험 대충 보고 출석만 해도 웬만한 애들 다 이겨. 저 대학교 학점 4.5점 만점에 평균 4점 정도 되거든요. 3.98? 4.01인가? 그러니까 학점이 되게 높아. 근데 내가 그렇다고 공부를 졸라 열심히 하고 과제를 졸라 과제 열심히 하긴 했어. 영상 만드는 거 재밌어가지고. 전 영상과라. 근데 내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잘 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출석을 빠져서 막 2점대 이런 애들도 있어. 2점대 3점 초반 막 이래. 그러니까 내가 출석만 잘해서 점수가 팍 띄워진 거야. 출석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형 약간 안 나대면서 사회성 좋은 거 어떻게 해야 됨? 그니까 사회성 좋은 거랑 나대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사회성 좋은 애들은 먼저 막 나서지는 않아. 근데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엄청 예의 바르게 말 예쁘게 잘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 먼저 나서서 막 자 건배 한번 하실까요? 건배! 건배사 누가 해? 건배사 너가 해라! 이런 거는 나대는 거고, 사회성 좋은 친구들은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 잘 챙겨주고 있다가 만약에 누가 나보고 건배사 시켜, 그러면 자랑스럽게 건배사 한번 하고 또 조용히 있으면서 주변 친구들 술 잘 챙겨주고, 그런 애들이 여자친구 바로 생겨. 뭔 느낌인지 알지? 나서는 거랑 사회성 좋은 거랑 달라요. 나서진 않으면 돼. 현진은 건배 했었지 않았어? 저는 그냥 안 시켜도 건배사 했었어요. 자 건배하실까요? 제가 건배사 하겠습니다. 자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이제 사람도 아무도 안 웃고. 전 1학년 때 별명이 고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MT 가서 인디고 부르고, MT 가서 장기 자랑하는데 친한 친구들 있어. 브라이 친구 지금 같이 다니는 지훈이, 지성이, 정우 얘네들이랑 다 같이 무대 올라가서 인디고 부르고 진짜 개나 됐지. 근데 다행히도 동기들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진짜 좋아했어. 선배들은 좀 텐션 높은 거 좋아하니까 나대는 애들 위주로 먼저 챙겨주고 친해지고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선배들이 엄청 좋아해 주셨었어. 자 7번 장기자랑. MT 가서 장기자랑 진짜 하지마. 내가 겪었어. 직접 겪었잖아요. MT 가서 장기자랑 절대 하지마. 뒷얘기 나와요. 아 근데 이게 좀 웃긴 거면 좋아. 인디고는 호응 근데 진짜 좋았어. 억지로라도 열심히 해줬었어. 다 같이 즐기자는 분위기여서. 근데 약간 발라드 부르고 춤추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의 장기자랑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분위기 띄우는 웃긴 것들 하면은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MT 가서 장기자랑 했던 거는 좋은 기억이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무대 서가지고. 아직도 술 먹으면 친구들이랑 이 얘기 나와. 아 방금 전에 근데 여러 가지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 그거 있어요. 그룹 과제라 그러나? 조별 과제. 조별 과제 할 때 대충하기. 이거 진짜 이게 바로 그냥 도태됩니다. 어디 가서 퍼오더라도 예쁘게 정리해서 퍼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링크 보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거든. 못해도 열심히 하는 게 보여야 돼.
대충하는 느낌을 보여주지 말고 MT나 동아리는 무조건 참여하는 게 좋나요? 아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전 일단 MT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저는 대학교 MT 가려고 갔어요. 실제로 내 주변 지인들 중에는 MT 안 갔다 자퇴한 친구도 있어. MT에서 친해지고 그룹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MT는 진짜 대학생활 초반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MT 빠지기 이거 안 돼. MT 무조건 가야 돼. MT가 1학년끼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선배들도 있단 말이야. 선배들이랑 또 인사가 돼야 좋은 동아리로도 소개받을 수 있고 더 이제 좋은 점수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게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선배들이랑 친하면은 졸업 후에 인프라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걸로 또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MT 가서 좋은 이미지 많이 만들고 오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해. 컨셉 잡기 그래 컨셉 잡기 넣자. 그러니까 이게 다 티가 나 결국에는. 아 얘 고등학교 때 좀 놀았네. 얘 고등학교 때 좀 조용했었던 애네. 대학교 간다고 내가 엄청난 변신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다 티가 나. 컨셉 잡지 마. 아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기. 방금 전에 뭐 하기도 금지였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도 금지예요. 왜냐면 대학교 왔잖아. 대학교 와서 졸업장만 따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학 생활에서 너무 좋은 인연들도 많이 있고 연인 관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성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나랑 비슷한 수준의 좋은 사람들이 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단 말이야. 사회성을 길러야 돼. 근데 대학교 와서 조용히 다니고 집 가서 각자 할 거 하고 대학교 수업만 듣고 집 가서 각자 할 거 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대학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갑자기 질문 나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11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급하게 하느라 아 이거 못 썼네 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댓글에다가 아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하는 게 좋아요 하는 의견들이 있으면은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우리 지금 수험생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면접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학교 좋은 결과로 붙어서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좋은 대학교 가시길 바라고 파이팅 하십시오. 굿바이.